반갑습니다. 훔쳐가고 싶다니까 제가 그 친한 친구가 굉장히 좀 키로수가 나갔었어요. 근데 남편이 늘 하는 소리가 너 다이어트만 성공하면 내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를 늘 주머니에 넣고 훔쳐가고 싶다. 네. 자. 이뻐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사를 할 때는 오늘은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오글오글한 인사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감성으로. 자, 옆에 짝꿍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가슴에는 뭐가 있죠? 가슴에는 티셔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손녀를 태어나면서 너무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고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도 들리고 실수투성이로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손녀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미리 알아차리게 되고 미리 들리고 미리 보이고 해서 우리 아이랑 이틀을 보내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조금 오글거리기를 하세요. 자, 이름을 서로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자, 성은 되고요. 네, 정. 네. 자, 나연이는 문순이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한번 합니다. 시작. 너무 좋았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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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폭파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외우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죄송합니다. 성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기는 영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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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시작. 영어기는 영어기는 너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오늘은요 힐링타임 시간을 무엇으로 가느냐 최고의 경험인 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해지시고 싶으세요? 네. 관계를 좋게 갖고 싶으세요?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은 감동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무조건 되고 감동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음악을 먼저 한번 일단은 휘파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걸 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유튜브에서 상담합니다. 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전화 수도시 옵니다. 어머나. 아우, 좋아요. 자, 비비고.